언젠가 체코를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체코, 그쵸? 뭐 특히 어쿠스틱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는 너무너무 익숙한 브랜드, 그쵸? 그렇죠? 네, 프루크. 그리고 또 로자우드도 있고요. 로자우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회주의의 유일한 유산이라고 할수 있는 네, 그 공방 브랜드들. 우리가 그때 또 빨간맛 특집으로 빨간만 찍지 맞아. 체코 방송 만 체코 방송.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벨벳 형령으로 이제 벨벳 형 민주주의가 그래서 맞아. 레드벨벳이 사실 체코발 그룹이 아니냐, 체코 그룹 레드벨벳 아니냐, 아, 그다 기억하는구나. 좌파 혁명 그룹이라고 누가 더 빨간가 특집.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그것도 그 멤버 이름도 웬디 그래서 웬디가 아닌가 뭐 웬디?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혁명적인 그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죠. 네, 맞아요. 진짜로 체코를 가게 되면은 저는 후르크 공장이랑 로자우드 공장을 꼭 가보고 싶어요. 아, 진짜 너무너무 가보고 궁금해. 싶어요. 그 사실 궁금해요. 저는 그 체코필이랑 같이 작업을 해봤었는데, 저번에 체코 이제 그 스트링 녹음을 할때그 저희 그 김준석 음악 네. 감독님이 체코랑 연이 엄청 깊어가지고, 체코랑 단순히 이제 그 지금 코로나니까 비대면으로 줌으로 이제 체코에서 진행하는 걸 이제 줌으로 디렉 보시고 이제 그 스트링을 거기서 받아갖고 온라인으로 정리를 하시는데, 예전에 실제로 체코에 가서 스트링을 받아오셨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이제 갈 일도 워낙 많고 해서 체코 여행 블로거로 약간 옛날에 활약을 좀 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파워 블로거였어, 나름. 체코 여행에 대해서 그렇게 오. 빠삭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서 또 감독님도 좋아하시잖아, 이런 거를. 로자우드도 좋아하시죠. 계속 막 관심 갖고 있고 이래갖고, 우리 코로나 풀리면은 그 어쿠스틱 기타 기행 체코로 한번 가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좋겠다. 합류하시죠. 같이 가야죠. 가야죠. 가서 후르크 가뭐 아, 쳐보고 가야지. 로자우드 아, 해보고 가야지. 체코필도 놀러 가고 그리고 맥주 마셔야지. 아, 먹어야지. 그런 거죠. 하여튼 체코는 그래서 이제 어쿠스틱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가고 싶은 여행지에 엄청나게 순위가 막 이렇게 막튀 올라와. 네. 올라갔죠. 예. 그래서 저희도 막 그런 걸막 계속 살펴봤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막 짜봤어, 루트를. 근데 로자우드 공장이랑 후르크 공장이랑 너무 멀어. 너무 아하. 멀어가지고 그거를 뭐 같은 뭐 비슷한 일정으로 두긴 그렇고, 이쪽 지역에 있을 때 여기 가고, 체코에서 아예 이제 아예 이쪽 지역으로 옮겨갔을 옮겨갖고 때, 그쪽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던가 해야 될것 같더라고. 약간 디테일하게 이미 따로, 구체화가 돼 있다니까. 가야 꽤 되겠네. 멀더라고 거기가. 하여튼 네, 그만큼 의외로 기타를 정말 잘 만드는, 네, 우리가 몰랐던 어쿠스틱 기타 강국, 네, 체코의 또 대표 모델 후르크입니다. 그렇죠. 후르크를 이제 보시면은 라인업이 편하게 무지개라고 생각하면 정리하기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최상급 모델로 보고 있는 게늘 레드잖아요. 레드. 레드, 레드에서도 빨. 이제 네, 뭐 레드랑 뭐 퓨어랑 뭐 이렇게 그 안에서도 또 세부적인 디테일이 또 구분이 되고, 뭐 특수 목재 사용되면 가격이 더 붙고 이런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드, 그리고 주황색, 오렌지죠. 오렌지 라인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노란색. 가성비와 사운드를 동시에 가져가는 걸로 그렇죠. 가장 접점을 딱잘 갖춘 라인, 오렌 옐로우. 옐로우.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린, 빨주노초, 파, 블루. 남색은 뭐야? 남색은 뭐로 나왔었어? 그때 보는 남색 바이올렛 시리즈 있었던 것 같은데. 바이올렛이었나? 아니 그러니까 보라색은 그런, 남색이 그 뭐지? 퍼플 아 그거는 인디고. 그래, 인디고. 인디고였나 보다. 네, 그렇게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라인업이 쭉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그 저가 라인은 거의 안 하고 맞아요. 제일 많이 했던 게 레드랑 옐로우. 옐로우고, 그다음에 레드랑 조금 옐로우. 했던 게 그린. 그린이랑 네, 이 오렌지도 조금 맞아. 했었는데, 예전에 오렌지 했던 스쿼드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렌지가 저번에 했었을 때 가격이 지금 꽤 올랐거든요. 이게 벌써 그새 10%가 올랐더라고. 아, 요새는 너무 빨리 올라. 뭐 어떤 영역을 불문하고 전부 다 원자재 올라요, 전부 값이 다. 너무 뛰어가지고 다 비싸졌어, 다. 그때 296이었거든요. 지금 327이야. 그새 10%가 올랐지. 그 2018년 아 앞자리가 근데 바뀌어 네, 버렸어. 그때 좀 오래되긴 했네요. 2018, 19, 20, 21한 3년 넘게 되긴 했네. 아. 뭐 오렌지 GCSR 예전에 했었을 때 이게 9.9점 받았고요. 2018년 잘 12월이었고, 받았네. 명함 씨는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 오렌지 나무를 심겠다. 저는 이런 좋은 기타를 본지 얼마나 오렌지. 이런 계도하는 한줄평을 드렸었네요. 자, 오늘 스쿼드 리바이벌로 같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후르크는 뭐 워낙에 이제 그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가성비에서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를 너무 높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좀, 야,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탑10에 후르쿨을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만큼 후르쿨이 탑10에서 빼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을 정도로 너무 여기 많죠? 탑10이 많아요. 많죠. 지겨운데 지금도 보면은 3위가 후르쿨 레드 GCLC고요. 이게 81점. 그 다음에 4위가 레드 퓨어 GCLC 80.5. 그 다음에 5위가 레드 GCSR 79.5. 그 다음에 레드 OMCSR 79. 그 다음에 옐로우 GCSR 옐로우 GCCR 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아 너무 심해. 후르쿨 5대가 6대가 있잖아 지금. 너무 많네. 자 그럼 바로 스펙을 살펴볼게요. 327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체코. 전장 104cm, 무게는 2.24kg, 두께는 110mm, 구프로 뒤뜰에 78mm,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쉐입에 시트가스 플러스 AAA 그레이드 상판이 올라가 있고요. 인디안 로즈우드 AAA 그레이드 축구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니쉬는 바디가 풀포 하이글로스 피니쉬에 풀포 스무스 글라이드 사틴 피니쉬가 4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프리카 마호가니 4개 소프트 V넥이고요. 헤드머신은 고도의 510 실버 파티나 기업이 21:1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5mm의 터스크,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 650mm, LRBX 앤썸 픽업의 브릿지 에보니고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44.5. 그러게요. 이거 45가 아니네요. 44.5. 네, 44.5.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지. 아, 이거 안 좋을 수가 없어. 좋아. 딱 치는 순간 좋잖아. 깔끔하다. 밸런스 봐. 아, 사운드 진짜 좋죠. 볼륨 밸런스, 볼륨 밸런스에다가 현감 밸런스, 그리고 그 해상도, 선명도, 아. 인토네이션 뭐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그냥 대놓고 하이엔드 기타예요. 아. 그냥 네. 좋아요. 정말 좋은 기타인데 그래서 좋아요. 이게 후르쿨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쳤을 때 옐로우 치면 옐로우 너무 좋고 오렌지 치면 오렌지 너무 좋고 아니 맞아. 이거보다 더 비싼 라인으로 굳이 갈 필요가 있어?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따로 맞아, 치면 맞아. 근데 레드 여기다 딱 치잖아. 레드가 더 좋다. 레드가 훨씬 좋아. 이게 너무 신기해. 그래요. 우리가 맨날 당하잖아. 맨날 당하는 맨날 게 당하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서 이러 야 옐로 너무 좋은데 이러다 레드 아 레드가 더 좋구나. 어허. 이 느낌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진짜 좋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아, 이게 옐로우랑 또 갖다 비교하면 또 얘가 더 좋죠. 맞아요. 더 좋은 느낌. 하이엔드 느낌이 확실히 더 있죠. 네,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밸런스가 진짜 너무 좋다. 이게 너무 많은 거 같잖아. 이렇게 좋았었나? 세상 너무 좋네. 그냥 하이엔드 사운드인데 그냥 레드급 아니에요? 그 또 속는다니까. 그지 맞아. 이러다가 또 레드 치면 또 다르지. 아니 레코딩 한 다음에 EQ 다 잡아놓은 사운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희한하다니까. 너무 신기하네. 좋네요. 진짜 좋네요. 이제 앰프 사운드도 한번 들어볼까요? 와 진짜 GA 바디의 명가다. 진짜. 그리고 지금 저기 올라가 있는 게 거진 다 G 아니에요? G 바디 아니에요? 네네 다 G예요. 다 전부 다 G예요. 그죠? 다 G예요. 이 집 G 잘하네요. 이 집은 진짜 G 잘하네. G 잘해요. GA 맛집입니다. 네. 그러면 앰프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좋지 뭐 앤썸인데. 자 밑단만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좀 더 저음이 굉장히 세게 나오네. 좋아요.
진짜 좋다. 좋네요. 살짝 의문이 들었어. 나 치면서 진짜 레드가 이거보다 좋나? 레드 한번 갖고 와볼까요? 한번 볼까요? 네네, 이거 아, 한번 좋아요.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의구심이 생길 때 갑자기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팩폭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지. 레드가 진짜 이거보다 좋나? 지금 레드 가지러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거든. 아니 너무 좋으니까 일단 핑거 사운드 한번 더 들어보고 네네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는 그러니까. 거지. 원래는 계획이 없던 거야. 계획 이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완전히 로즈우드 모델이 좀 없어가지고 또 코코볼로를 가져왔어요. 코코볼로입니다. 네. 코코볼로. 레드 퓨어 GCLC 코코볼로 에라백스 앤썸 픽업 장착된 모델 470만 원짜리고요. 네. 네, 80.5점 받았던. 네, 어마어마했죠. 사운드 35, 35. 35, 35 네. 받았죠. 어마어마했어요. 네, 80.5. 자, 어떻게 이게 얼마나 더 좋은지 한번 얘 먼저 쳐보겠습니다. 속았다 속았어 또 속았어 다르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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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이거보다 확실히 못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좋은데 좋아요. 이게 거기에 약간 더 고급스러운 맛이 있어요. 위에 배음이랑 뭐가 이게 조금 달라. 확실히 달라요. 좋거든요. 진짜 좋은데 한 번 더 쳐봐. 한 레벨 위에 그 깊이와 맞아요. 이 배음과 이게 넓어요 확실히. 근데 이거가 왜 우리가 이걸 꼭 해봐야 아냐면은 이거 자체가 이거랑 다이렉트 비교하지 않으면은 진짜 못 맞아요. 느낄 만큼 그냥 쳤을 때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요. 근데 같이 쳐 보면 그 차이가 느껴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짜증나. 그러니까. 아 근데 좋네. 이거 진짜 좋네. 좋네. 와. 이 사운드 감동이 좋네. 감동이 있어. 어쨌든 탑10 안에 들어있는 친구예요.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 살짝 모자라. 얇아. 미묘함 있어. 살짝 모자라. 너무 웃기네 진짜. 진짜. 아 이거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이 소리 진짜 좋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쭉 들어보고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아 네. 요 듣고 네. 해야 듣고 와야지. 네. 저희 곡 중에서 자꾸만 맴돌아. 자꾸만 맴돌아 듣고 계십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멘트 다 생략하고 네. 바로 한 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한글의 오렌지 나무를 심겠다. 맞아요. 이게 한 줄평이었는데 뭐랄까 이번에는 얘 사운드나 뭐 이런 것에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후크에 좀 집중을 해서 약간 좀 뭐랄까 야 같다고 해야 되나? 너무 층을 잘 쌓는 그 밑에 또 그런 브랜드가 있죠. 야마하라고. 네, 그렇죠.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유럽의 야마하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촘촘히 무지개를 아주 예쁘게도 잘 구축을 해놨어요. 맞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같이 쳤을 때 레드가 더 윗급이라는 거는 알겠으나 근데 이게 그냥 쳤을 때는 정말 레드가 생각도 안 나면 너무너무 맞아요. 좋은 사운드이기 때문에 거의 레드에 가까운 오렌지다. 오렌지는 오렌지인데 빨간빛이 감돈 오렌지. 그래서 저는 레드향 이렇게 레드. 레드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귤에 가까운 거 아니야? 아, 그냥 이름이 알았어. 이름이 먼저 레드 맞아. 들어가니까 레드향 합시다. 오케이, 레드향. 한없이 레드에 가까운 오렌지.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드릴게요. 오케이. 자, 스쿼드 돌려보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영업시 사운드 33,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9점.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9, 평균 79. 이게 미묘하게 영업시가 가성비가 하나 높고 저는 편의성이 하나 높고 이래 결국엔 동점이 나왔어요. 사운드는 3333. 3333. 네, 3333 맞아요. 79.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옐로우 GC, 옐로우 GC SR을 딱 비교를 해 봤을 때 옐로우랑 오렌지랑이 딱 극급 차이만 나는 거잖아요. 네. 보면은 이제 이게 인디안 로즈우드 AAA 그레이드, 3A 그레이드고 이 옐로우 같은 경우는 2A 그레이드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약간의 이제 스펙 차이가 이런 데 좀 보이는데 근데 어쨌든 요게 사운드가 옐로우가 3232란 말이야. 아, 3232. 근데 이게 3333이잖아요. 그리고 레드 아까 그 코코볼로는 3535. 그리고 레드 기본 모델이 막 3334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옐로우에서부터 레드까지가 결국엔 30점대 초중반에 딱 몰려 있는 거야. 아, 그렇네. 31점에서 우리가 30점이 넘어가면은 이제 레코딩 기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네, 레코딩이 가능한 기어. 그걸로 최종 작품을 해도 무리가 없는 기어가 맞아요. 30점부터인 건데 거기에 딱 포진해 있는 게 후르크 시리즈인 거예요. 아하. 근데 거기에다가 가성비까지 잘 나오니까 스쿼드를 쓸어 먹을 수밖에 없는 브랜드야. 가성비가 확 올라가니까. 왜냐하면은 그 정도 사운드가 나오려면 사실 이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후르크 좀 무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면은 이 옐로우랑 오렌지랑 총점 평균이 똑같이 나와요. 79 동점인데 이게 뭐냐면 사운드가 1점씩 높은 만큼 가성비가 1점씩 낮아. 야. 우리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와.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지. 동일한 느낌. 그리고 이제 편의성이랑 디자인 같은 경우에 거의 똑같아요. 비슷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튀어 올라가는 레드 같은 경우에는 왜 튀어 올라가느냐? 레드는 보면은 가성비는 현저히 낮아요. 가성비 13 이렇게 나오는데 떨렸네. 일단 기본적으로 고급화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 점수가 좋고. 올라가고 그렇지. 사운드 점수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가성비에서 까먹은 거를 디자인과 사운드에서 조금 더 잡아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레드 쪽이 보면은 이것도 봐 거의 그러니까 비슷해 총점은 맞네. 이렇게 디자인이 확고하게 예쁜 애들 아니면은 레드 그냥 GCSR 지금 우리는 아까 친 거는 이제 코코볼로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냥 인디안 로즈우드 마스터 그레이드 사용된 딱 SR 같은 라인으로만 보자면은 이게 그때 79.5 나왔다. 똑같아. 아, 보면은 이거 정말 잘 쌓았다. 사운드가 옐로우에 비해서 딱 1점, 0.5, 1점 올라가는 만큼 가성비 그만큼 떨어지고 디자인에서 살짝 벌충해주고 우와. 똑같아. 그래서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스쿼드가 우리가 뭐 이 시리즈가 올라간다고 해서 스쿼드 점수가 무조건 올라가는 게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확 기억나는 게 우리 이거 뭐냐 프로크를 만나가지고 우리 그때 9점, 10점 때 점수 줄 때 전부 다 9점씩 나왔고. 그러니까 다른 기어인데 다 9점씩 나잖아. 그치. 근데 그걸 이제 스쿼드로 해보니까 뭐냐면 항목은 다 다른데 도착하는 점이 다 80이야. 다 타겟 점수가 다 80인 거야. 근데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은 가성비가 올라가고 그렇지. 사운드 점수가 내려가고 이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정이 돼서 대부분의 기어들이 다 80점에 도달하는 퀄리티 컨트롤이 돼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크의 무서움이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무섭네. 네. 그러니까 스쿼드라는 우리 포맷에 최적화되어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좀 탑10에서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 맞다. 너무 오래 있으니까 꼴뱅이가 싫어. 그러니까 10개 중에 막 5, 6개가 프로크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제발 좀 한
하반기쯤 가면 빠지지 않을까. 아, 또 좋은 기타들이 나오니까. 그것도 그렇고 가격대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예. 근데 다른 기타들은 안 올라가나. 왜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후르크가 최적화되어 있는 기어는 맞는데. 맞아, 맞아, 맞아요. 스쿼드 탑 10에 어떻게 보면 좀 다양성과 재미를 위해서 많아도 한 3개만 있었으면 좋겠어. 막 6개씩 있는 건 6개 진짜 있는 게... 아니야. 배기 싫어.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 브랜드가 조금 그러니까 들어와 있어야지. 나중에 저희가 질려서 후르크 약간 더 혹독하게 약간 더 뭔가 좀 타이트하게 점수를 주게 되는 상황도 생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이래저래 사연은 다양하지만 도착하는 건 다 79, 80이다. 이렇게 네, 오렌지 GCSR 스쿼드 리바이벌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야마하 그렇죠. 야마의 날쿠스틱 스쿼드 리바이벌 시리즈가 있습니다. FS와 FG 모델도 지금 쭉 대기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스쿼드 리바이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